와디님이랑 이렇게 처음 만나는데 너무 일 시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뉴욕에 왔습니다. 뉴욕커시죠? 네, 뉴욕커. 누구시죠? 네, 저는 뉴욕 서울에서 일하는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아, 데이빗님과 함께 지금 맛있는 스파게티를 제가 내일 오는 사주셔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아, 머리 너무 좋아. 거기 이름이 뭐예요? 리코로타. 네. 리코로타.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뉴욕은 시끄러워. 뭔가 공사를 많이 하는 도시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소음이 안 들리면 뉴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가려는 데가 슈프림을 가려고 하는데, 뉴욕은 슈프림의 탄생지죠? 네, 맞아요. 요즘은 시즌이 끝나서 좀 조용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듣기로는 이제 몇몇 아이템들이 좀 세일을 좀 많이 한다 해서. 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슈프림이 세일을 한다. 네. 네. 사실 세일한다는 얘기 듣고 한 번도 들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와디님이랑 한 번 더 본다니. 네. 막 한 40% 한다고. 네, 유럽에서는 그 정도까지. 아, 유럽에서? 네, 유럽은 리테일가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뉴욕도 이제 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오늘 가서. 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세요? 아, 얘기 듣게 되고. 아, 뉴저지 사세요? 네.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2시간씩. 뉴저지 하면 또 배대지인데. 저 배대지에 또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저도 뉴저지를 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배대지를 한번 누구를 좀 도와줄까 이 생각도 하거든요. 예. 저를 도와주세요. 네. 소호는 어떤 곳인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진짜 패션이 사람들도 옷을 너무 잘 입고, 그리고 또 유명한 셔틀도 많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아, 베스도 있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오프화이트 매장 엔티 갤러리가 있고. 당첨 많이 되시나요? 저는 그 스니커 패스로 딱 한 번 당첨됐습니다. 볼트. 아, 볼트. 네, 오파볼트. 오파볼트. 그래서 볼트 제가 사실 두 개가 돼가지고. 네. 두 개를 다 팔고. 네. 블랙을 샀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왜냐면 버지아블로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계속 그것만 신고 다녀서 진짜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게 갈아 신기 귀찮아서 그런 건가? 네. 슈프림에서 세일하는 제품을 구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저 비주류 좋아해요. 슈프림은 역시 비주류를 그 무심하게 입는 듯한 거 있잖아요. 알고 보니 슈프림 이름은 간지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 바빠서 미용실을 못 다녔는데 여기 뭐 미용실이 있어요? 뉴욕 미용실에서는 저도 머리가 제일 크기 때문에. 아, 스스로? 네. 아. 비싸요, 뉴욕. 아, 중도 못 깎는 제 머리를. 스스로 깎이. 어떻게 혼자. 그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뉴욕에서 여자들 머리하고 막 이렇게 메이크업 받고 이런 거는 핵부자. 거의 그렇죠. 세계 최고의 도시지만 거지들도 많은. 네. 아, 이쪽이요? 아, 저기다. 누가 간판을 옛날에 저거 뿌려갔었는데. 런던에 그거 말고. 네. 요것도 누가 잘라갔었어요. 깃발을. 네, 여러분, 슈프림에 과연 할인하는 물품이 있어요? 슈프림은 촬영이 절대 안 된다고요, 전 세계 어디든. 네, 절대 안 돼요. 들어가 볼게요, 세일하는 게 있나. 아, 진짜 슈프림이 세일을 하네요. 예, 네,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가죽 자켓 700불짜리를 415불에 팔고 있어서 한 40%씩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사고 싶었는데 너무 충동 구매고 가방에 자리도 없고. 시끄럽네요. 뉴욕 시간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조끼를 148불짜리를 100불이 안 되게 샀어요. 아까 88불이었던 걸로. 네, 88불을 주고 샀고. 이제 택스 포함해서. 그다음에 마빈 게이 데크를 샀습니다. 날 풀리면 요한이랑 같이 타야겠죠. 과연. 하여튼 결론은 슈프림은 세일을 한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네, 안에를 좀 보여드리고. 네. 싶은데. 네. 뭐뭐 기억나는 그 찡박힌 후드, 저 LA에서 정가 주고 산 거. 네, 맞아요. 그것도 100불에 판매하고 있었던 거. 40% 정도. 그다음에 또 특이할 만한 게 뭐가 있었죠? 아까 좀 예전에 핫할 거라고 했던 아이템들이 아직도 꼰대 슈프림 셔츠. 네, 그 셔츠 아까. 꼰대 슈프림 셔츠 300불 정도에 판매하고 있어. 정가에. 네. 판매하고 있어. 세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하나씩 세일하는 아이템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봄 시즌 또 곧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기대가 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뉴욕에 오시면 비시즌 때는 세일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 유럽도 한다니까 강매장. 네. 다 하겠죠. 네, 맞아요. 시즌 오프 할 때 바로 오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시즌 한번 이제 요번에 끝났을 때 바로 줄 서더라고요. 아, 하여튼 꿀팁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득템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